삼성의 계열사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인데요. 노사 간 교섭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삼성 창립 이래로 첫 파업이 이루어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삼성하면 이제 창립 후 5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인데요. 사실 삼성과 노조, 이 단어, 두 단어 자체가 잘 같이 안 있는 것 자체가 어울리는, 잘안 맞아요. 어울리고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하면서 삼성 계열사에 공식적인 노조가 줄줄이 들어서고 있고요. 또 인정을, 노조로서 인정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노조 경영을 폐지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파업 위기에 지금 처했거든요. 그러자 이를 바라보는 업계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 그러니까 임단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기본금 6.8% 인상과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본급을 4.5%밖에 올려줄 수가 없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갈등이 좀 커졌고요. 이후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이뤄졌는데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해요. 근데 두번다뭐 30분을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합의에는 실패를 했고요. 결국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 그러니까 파업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또 얻게가 됐습니다. 노조는 더 이상 회사와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노조 관계자를 좀 인터뷰해 보니까 회사가 너무 불성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노조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노조 입장은 파업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물론 당장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노조가 노조원의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쟁의 행위가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내일이죠. 이제 18일 충남 아산 이캠퍼스 정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에 구체적인 파업 계획 등을 실행한다는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파업에 돌입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 그룹 내 역사상 첫 파업이니까요. 재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좀 신선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 인상 그 유리 좀 일단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뭐 임단협 조건 차가 가장 뭐 두드러지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조는 기본금 6% 이상을 좀 그렇죠. 원하고 있고 회사는 4.5%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양쪽 다뭐더 이상 양보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데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번이 노조 설립 후에 첫 임단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기선 제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노조의 힘을 과시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힘을 내줘야 이제 구성원들을 또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무노조 경영 폐기 후첫 파업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 역시 가져가게 되면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내부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 노조의 영향력을 또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조 측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로 뭐 전자, 디스플레이, SDI 등 계열사에서 노조가 줄줄이 설립이 됐고요. 목소리도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하는 노조가 이제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다른 계열사 임단협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아니면은 그쪽에서는 양보를 했는데 사측이 양보를 했는데 왜 우리는 양보를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해줄 수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서로 주장하는 기본급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6% 이상 그리고 4.5%니까 조금씩 양보하면 이 갭을 줄여서 뭐 그러게요. 합의를 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양측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이제 5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이제 폐기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노조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 그룹 내에 노조 현황이라든지 혹시 이런 지금 사태가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에는 2019년 이제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 생긴 것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나 SDI, 화재 등의 노조가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 파업 여부에 따라서 이제 노조 쟁의 활동이 다른 계열사로도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노조의 경우에는 현재 4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조합원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를 필두로 디스플레이, SDI, S1,
삼성화재, 뭐 삼성생명 등 8개 노조가 모여서 최근에는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를 또 구성을 했어요. 네. 앞으로 등장할 문제들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한 계열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해보자. 다 같이 네. 공동 대응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무서울 수 있는 단체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이런 움직임을 고려해서 역대급 임금 인상을 이미 한번 줬어요. 네, 이제 네. 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7.5%, 이것도 역대급으로 평가가 됐고요. 네. 또 SDI나 전기 등에서도 한 7%의 높은 이제 임금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네. 노조는 이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해온 성과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성과급 역시 너무 적은 데다가 그 성과급을 책정하는 기준 역시도 투명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당장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쟁의 활동에 뛰어들 계열사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지속이 된다면 네. 타 계열사에서도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쟁의 행위 등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그런 여지가 남아 보입니다. 네. 이제 삼성 내에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그 IT 업계의 노사 갈등 사실 조금 요즘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노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곳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LG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등에서도 그렇죠.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간 노조가 없었거나 아니면 노조가 있었더라도 기업 실적 대비 뭐 처우가 좋지 않았던 기업, 뭐 대표적으로 IT 기업으로 들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좀 노사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앞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직원들 성과급을 전년 수준으로 좀 동결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동결을 했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직원들이 뭐 그냥 납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후 네이버 경영진의 보수 총액은 55% 확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좀 휩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 성과급은 동결을 해놓고 경영진 연봉은 크게 올려준 거니까 직원들이 뭐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있죠. 상황으로 네. 보여요. 결국 네이버는 이런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직원 뭐 한두 명이 아니고 6,500여 명에게 향후 3년간 매년 1,000만 원 어치의 자사주를 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올해 들어서 성과급 논란과 함께 인사평가 뭐 이런 불만들이 겹쳐서 일어나니까 이달 초 본사 직원 1인당 약 2,200만 원 상당의 스톡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한 건 2014년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이후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일단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IT, 뭐 업계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 목소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네. 노사 갈등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시장에서 지금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7만전자 쪽으로 지금 내림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총수도 부재 중이고 반도체 패권 경제도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노사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